갑자기 옆에서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죽었다 생각했었어요. 오면서 계속 많이 내리는 것도 있었고 앞이 잘 공간이 잘 안 갔어요. 다음번에 또 놀러 오세요. 애들이 아빠 오면 어서 오세요. 갑자기 옆에서 느낌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번에 또 놀러 오세요. 애들이 가변 차선이 하나 생기는 도로였고 뒤에서 이제 안전지대를 밟고 차량이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던 그런 상황이죠. 브레이크를 밟아서 아무래도 차가 살짝 돌면서 그 속도감을 못 이기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래 천장이 이제 떨어지고 뒤가 짚고 있고 좀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 대교까지 시속 20km입니다. 이밖에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상동교에서 성수대교까지 거의 전 구간이고요. 한강대교 쪽에서는 성산대교.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는 차 속에 벌레가 들어서 그 벌레를 이렇게 쫓다가 차선을 이탈했다고 하셨거든요. 뭐 전복되면서 불꽃까지 피고 갑자기 넘어진 순간 하는 가스 새는 소리가 나가지고 소방차도 5분 뒤에 그쪽으로 출동했습니다. 우측 차선이 이렇게 차선이 좁아져요. 속력을 두 차량이 내면서 추격전하듯이 가다가 그 SUV 차량은 싹 빠졌죠. 그 운전자가 흥분한 게 느껴졌거든요. 트레일러 차량이 차선을 안 보고 차를 보고 간 것 같아요. 다행히도 다친 곳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시면서 미끄러졌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저 죽었다 생각했었어요. 그때
있던 차량분이 아시더라고요. 포트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밟고 전복됐다고. 이제 보강기를 상대방이 비보 좌회전이면은 정차를 하고 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다음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무작정 핸들 꺾어가지고 들어오니까 상대방은 지금 제 과실 20%로 잡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정상 주행하는 사람 사고 내놓고 갑자기 제 과실 잡으려니까 전 좀 많이 어이가 없어요. 진짜 화도 나고. 혹시 다른 직종으로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저는 이게 80년대 말투로 생겼던 게 섹시한다는 기사가 난 다음에 일단은 취지에 감당을 받아들이고 사실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쇼다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차에 가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운전자분이 그 거꾸로 매달려 계셨어요. 안전벨트를 매셨기 때문에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으시고 사고 수습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고압선이나 또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